안녕하세요. DJ 프로듀서인 수리라고 합니다.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트랙포머 XW 시리즈 PD1의 확장적인 기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컴퓨터와 PD1을 USB와 오디오를 연결을 시켜주면 지금 이 위쪽에 있는 페이더는 이제 외부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들어온 소리와 안에서 들어온 소리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간단한 설정을 컴퓨터에서 해주고 제가 지금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하면 컴퓨터의 소리가 지금 PD1에서 출력이 되게 되죠. 익스터널이라는 이쪽으로 페이더를 밀어넣으면 이제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, 그 다음에 인터널로 밀어넣으면 아까 제가 만들었던 패턴이 이제 나오게 되죠. 들어오는 사운드의 볼륨을 이제 패널에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겠죠. 자, 아까 만들었던 이 사운드들 것들은 지금 이제 빼줄 거고요.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컴퓨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아까 뭐 설정해 주었던 팩터 같은 것들도 컨트롤 해줄 수 있고요. 순식간에 뭐 이런 DJ적인 어떤 플레이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겠죠. 이쪽에 있는 어사이너블이라는 페이더는 우리가 스크래치 이펙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PD1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지금 이 PD1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세 편의 비디오를 통해서 우리가 카시오 트랙포머 XW 시리즈의 이제 PD1을 살펴봤는데요. 이 기기는 굉장히 이제 가볍고 또 이제 후면에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배터리로 또 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모바일하게 이제 어디서나 이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기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초심자도 이제 쉽게 일렉트로닉 뮤직이나 이제 어떤 음악적인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담기에 굉장히 편리한 기기일 것 같고요.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또는 이런 이제 사운드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친숙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인 것 같고요. 같이 이제 같은 이제 XW 시리즈로 되어 있는 이제DJ1이라는 제품도 이제 또 이제 아이폰 같은 그런 모바일 앱과 함께 연동해서 어디서나 이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